안녕하세요. 서철벽화에 얽힌 이야기 하세빈입니다. 서철벽화에 얽힌 이야기에 소개될 첫 번째 사찰은 삼보사찰 중 하나인 법보사찰 해인사에 그려져 있는 많은 벽화들 중 대적광전에 그려져 있는 벽화로,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몸을 던져 법을 구하는 설산동자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벽화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찰벽화에 숨겨져 있는 불교 이야기 시작할게요. 한 수행자가 히말라야의 깊은 산 속에서 홀로 고행하며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교를 수행하는 천신재석천은 그가 과연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굳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나찰로변에 히말라야로 내려왔습니다. 나찰은 수행자가 사는 근처에 와서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송의 앞기절을 외웠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이것이 곧 생멸의 법칙이다. 지그시 눈을 내리감고 선정삼매에 들어있는 동자보살은 이 개송을 듣고 무한한 기쁨을 느껴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이빨이 튀어나오고 뒤집힌 눈알을 불아리며 곧 동자보살을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는 험상궂게 생긴 나찰 이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산동자는 혹시 나찰이 전생에 부처님을 뵙고 이 개송을 들었을지도 모르며 그래서 들은 풍월로 외워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나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송을 들었습니까? 외도의 법에는 이런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개송이 없소. 나찰은 나는 그런 것은 모르오. 나는 여러 날 굶어 허기가 져서 헛소리를 했을 뿐이오. 라 말했습니다. 설산동자는 만일 그 개송 전부를 내게 일러주신다면 나는 평생토록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나찰은 당신은 지혜는 있어도 자비심이 없소. 남의 사정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소.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란 말이오. 라 말했습니다. 설산동자가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묻자 나찰은 내가 먹는 것은 사람의 따뜻한 피와 살덩이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구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설산동자는 나머지 반의 개송을 마저 가르쳐주기만 하면 나는 기꺼이 이 몸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나찰은 누가 당신의 말을 믿겠소. 겨우 개송 한 기절을 듣기 위해 귀중한 생명을 버리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소. 라고 답했습니다. 설산동자는 어떤 사람이 질그릇을 주고 보배로 된 그릇을 얻듯이 나도 이 허망한 몸을 주고 금강 같은 진리의 몸과 바꾸려는 것이요.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찰은 설산동자의 몸을 먹이로 얻기로 하고 나머지 시의 뒷기절을 외웠습니다. 생멸멸이 정멸위락. 나고 죽는다는 것마저 멸해버리면 고요함을 즐거움으로 삼네. 시의 뜻을 다 알아들은 동자는 기뻐서 그지없이 좋아하며 여기저기 벼랑과 나무와 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나찰에게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나무의 신이 이 개송에는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설산동자가 답하길 이 신은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몸을 던져 법을 구하는 것은 나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마치고 몸을 날려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나찰은 곧 재석천의 모양을 나타내어 그를 받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모든 천신들이 그의 발에 예배하고 그 지극한 구도의 정신을 찬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찰벽화에 얽힌 이야기, 법보사찰 해인사 대적광전에 그려진 몸을 던져 법을 구하는 설산동자 이야기와 관련된 벽화입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사찰벽화를 통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재미와 의미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연인, 아이와 함께 사찰에 나들이 갈 때
가볍고 쉽게 옛날 이야기처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